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매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 장 관심주,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남김없이 여러분께 매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도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었고, 사실 뭐 오늘 시장을 보더라도, 지난주까지 상당 부분 랠리를 펼쳤던 무역 분쟁 관련주라든지 또는 홍콩 방역국 관련 그런 악재, 이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여부가 상당히 완화되는 양상이 또 펼쳐졌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 또다시 한번더 불확실성이 또 올라왔던 것이 흑인 폭동 관련해 가지고 흑인 저도 영상을 봤는데 그 흑인에 대해서 상당히 뭐 가혹하게 조금 집행을 하는 동영상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는 숨쉴 수가 없어요 라는 부분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폭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걸 폭동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그런 것이 그만큼 또 과잉 진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반발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그런 또 현상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또 추정을 해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배워올 수 있는 나라 그죠? 좀 배워야 되는 나라 그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친미주의자도 상당히 많은데요. 또 이런 쪽에 대한 문제가 조금 대두되는 걸또 보면 참이 미국이라도 참 인권이라는 것이 또 그렇게 막 존중받고 이런 또 곳은 아니구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합니다. 결국 그런 불확실성도 결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대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까지 조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라면 또 내부적으로는 이런 불확실성도 계속적인 이슈는 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꾸준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0포인트가 넘어갔다고 해서, 2000포인트 넘어갔다고 해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더갈수 있다. 다행히 예상대로 지금 더 가고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이 연말에는 깜짝 놀랄 만한 정도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괜히, 지금 포인트를 얘기해서, 또 초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설레발을 칠 마음도 없고, 그래서, 다만 지금보다는, 저는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높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투자보다는 종목별에 대한 투자를 좀더 집중해보자. 그리고 지금 2020년도의 큰 트렌드는 뭐라고 했어요? 중소형주의 재발견. 그 포인트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1.75%, 코스닥이 플러스 3% 상승 마감을 했고, 자, 주제를 두 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첫 번째가 제약바이오 6월 피크, 레고캠바이오 무상증자. 자, 두 번째가 정부의 3대 육성 정책, 나라의 명운을 걸고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다행히도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5월 29일 날 면역 항암제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또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셔도 아시겠지만, 전일 보여드렸던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이었죠. 그래서 6월 달에는 제약바이오를 꼭 봐야 된다. 자, 우리가 ASCO를 통해서도 제약바이오가 이슈가 되고 기술 이전이라는 키워드가 있지만,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뭐라고 했어요? 바이오 컨퍼런스. 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알수 있는 시점이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7월 달에 행사가 없기 때문에 8월 달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공백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이 공백을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한 백신과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메꿔줄 수 있거든요. 메꿔줄 수 있다. 지금 시장 자체가 6월 초, 6월 중순까지는 계속적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봐야 되고, 특히
특히 2019년도에 우리가 임상 그 제약바이 트렌드가 뭐라 했어요? 임상 3상이라는 트렌드였죠. 그쵸? 임상 3상을 발표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근데 마지막 임상 3상이 실패 발표가 몇 개씩 나오면서 빠져버렸습니다. 자, 2020년도의 트렌드는 뭐냐? 2020년도는 바로 기술 이전이라는 트렌드입니다. 기술 이전, 기술 수출이라고 얘기하죠. 라이센스 아웃, 마일스톤을 받는 형식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기술 이전은 후보 물질, 선도 물질 또는 임상 1상, 내지 2상 A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대한 이슈가 될수 있다. 그 2020년도 제약바이오는 기술 이전이 트렌드다. 그렇죠? 그런 분위기. 마찬가지로 오늘 레오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기술 이전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죠. 오직 신약만이 살 길이다. 이게 레오켄바이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딱 그게 적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후보 물질이나 또는 전임상 단계에 있는 이런 물질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끝까지 임상 3상까지 만들어낸다가 아니고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 정도로 시장의 분위기를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SCO라든지 또는 바이오 컨퍼런스 관련해서 이런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들썩들썩 움직이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제약 바이오는 6월달 눈여겨봐야 돼요. 그 중에서도 레오켄바이오가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상한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레오켄바이오 같은 경우에 무상증자라는 걸로 상한가를 갈수 있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런 그림 중요하죠. 우리가 연내, 그러니까 2020년도에 기술 수출을 목표로 하는 업체들. 자,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의 플랫폼을 통해서 연내 4건에 대한 기술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슈로 지금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레고캔바이오는 ADC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항암제에 대한 적응증을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연내 3건 이상의 기술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연내. 지금 보면 벌써 2건을 했고, 1건을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셔플 상당히, 뭐랄까, 기술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안에 1건을 목표로 하고 있고,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12개월 내, 올해 안에는 기술 수출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다. 자, 펩트론 같은 경우 연내 기술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런 기술 수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단 말이에요. 오늘 ABL 바이오도 주가 좋았고, 알테오젠 최근에 좋고, 레오켄바이오도 좋았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기술 이전은 바로 2020년도의 트렌드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좀더 우리 레오켄바이오 주가 추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에 다시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뭐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앞에서 트리거가 이루어졌고 꾸준하게 좋은 모습 자체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뭐 이대로 뭐 끝난다 그렇게 보는 것은 좀 어렵죠. 추가적인 이슈가 좀될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었는데, 무상증자를 우리가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안에 내용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자 여기서 나오는 자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금. 자, 증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유상증자가 있고, 하나는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자, 유상증자는 뭔가에 대한 혜택을 받는, 뭔가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유상증자고요. 무상은 말 그대로 무상으로 받는 혜택, 이유 조건 없이 받는 혜택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뉘는데요. 유상증자는 크게 또세 가지 나뉘죠. 제3자 유상증자, 주주배정은 일반공모, 일반공모. 자, 근데 일반공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악재로 여기지만 나머지는 뭐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무상증자는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호재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에 대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자본총계 안에 자본금 더하기 잉여금이 포함된 것을 우리가 자본총계라고 해요.
그러면 자본금을 늘리는 대신에 증자니까 자본금은 늘린다는 거잖아요. 증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잉여금이 빠집니다. 왜냐?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덮는 거거든요. 무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본총계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대신에 유상증자는 뭐예요? 자본금도 늘어나고 딴 데서 돈을 땡겨오는 개념이다 보니까 자본총계도 늘어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부분으로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산은 뭐예요? 부채 더하기 자본이잖아요. 이런 관계랑 똑같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무상증자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다.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무상증자가 물론 호재는 맞지만 상한가를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무상증자가 실행이 되고 나면 이 주식은 반으로 나뉩니다. 가격이 반으로 나뉘어져요. 지금 66,900원이면 우리가 그때 되면 이제 3만 얼마로 이 두 개로 나눠지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요. 7만원에 3만 5천원 이렇게 내가 7만원 한 주를 들고 있던 것이 7만원 두 주가 되는, 그 3만 5천원 두 주가 되는 거예요. 그 가격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주식 수만 늘어나는 거예요. 대신 가격도 낮아지, 그 주가에 대한 가격이 절반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 지금 레오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봤던 그림, 바로 올해 안에 신약에 대해서 기술 수출을 목표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상당 부분 이슈가 됐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 여기에 대한 가능성으로 주가가 움직였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나머지 우리가 ASCO를 통해 가지고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도 물론 있고, 그리고 ASCR로 원래 이슈가 될 수 있었던 종목군들도 주가 여전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런 종목군들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정부의 3대 육성 정책이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이 나라의 명운, 나라의 미래의 명운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나왔던 것이 세 가지 또다시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 두 번째로 시스템 반도체, 세 번째 미래차를 또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죠. 배웠던 거죠. 여당의 정책 1번이 뭐라 했습니까?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이런 3대 신산업에 대해서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육성하겠다. 자, 미래차는 뭐라고 했어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우리가 미래차라고 한다 했고, 시스템 반도체는 팹리스와 파운드리 업체들을 바로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포함해서 그쪽을 봐야 된다고 했고, 바이오 헬스, 마찬가지 여기에 K-방역이라든지 K-바이오라든지 K-진단키트라든지 K-코로나 치료제라는 K-코로나 백신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에 따른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끄는 동력이 되었고 이 부분 자체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강한 상승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자체가 2020년도에는 이미 정책적인 분위기를 예산을 집행을 했다고 했죠. 2019년도에 짰던 예산에서 50%를 증액시키면서 2020년 예산을 맞췄고, 보시면 여기 빅3, 우리가 아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육성에 대해서 2조 1000억이 배당됐었는데 이거를 3조로 증액을 시켰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4대 중점적인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꼼꼼하게 암기하듯이 꼭 봐야 된다고 했죠. 여기에 대한 이슈가 오늘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우리의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결국 IT 플러스 BT. 자,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와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가 상당히 좋았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좋았습니다. 이런 흐름이 6월달에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6월 초에는 이슈가 많아요. 일단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자체를 발표를 할 예정이고, 자, 두 번째는 6월달 내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가 전임상이 완료됐다는 뉴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세 번째는 바로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셀트리온 그룹이 오늘도 크게 급등했는데, 자, 원래 서승진 회장이 했던 얘기가 빠르면 7월달, 늦어도 8월달 얘기했어요. 전임상을 완료하겠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험 소식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발표를 했다고 나왔잖아요.
그에 따른 부분 자체가 주가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과 정부의 예산에 대한 움직임, 여당의 정책, 야당의 정책을 우리가 항상 훑어보고 미리 계획을 짜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탑다운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종목을 고르더라도 이런 큰 섹터군 안에서, 큰 카테고리 안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종목을 골라야지만 승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차트의 위치가 어떻든 간에 일단은 이런 정부 정책이라든지 꼼꼼하게 카테고리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내일장 관심 종목도 보기 전에 종목군 오늘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헬스, 그 수소전기차 관련해서 꾸준하게 눈여겨보시는 말씀 드리겠고 몇 가지 종목 좀 보고 추가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오늘도 FST 이런 기업들이 큰 폭의 상승을 조금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보유자 영역입니다. 오늘 정규방송 시간 때도 우리 가족분 중에 한 분 또 물으셨는데 사도 되냐고 했는데 지금 이제 시세가 나고 있는 과정에서는 들어가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을 바닥권역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게 맞죠. 이런 것들은 지금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보면 뭐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항상 이 원익 IPS가 장비주로서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도 반등을 조금 붙이는 모습이었고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SFE 반도체, 넷패스 이런 기업들도 꾸준하게 이제 추세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물론 오늘은 큰 움직임 보이지 않았지만 꾸준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기억을 하시면서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 테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뭐 인텍플러스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검사장비 관련해서 오늘 좋은 모습 보이죠. 근데 다만 이제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만원선을 기점으로 해서 만원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등락을 거듭할 수 있다. 이런 가격이 딱딱 떨어지는 가격은 뭐랬어요?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선을 했죠.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셔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내일장 관심주도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내일장 관심주, 오늘 일단 SNU. 자, SNU가 8만 번입니다. 자, 종목코드 8만인데요. SNU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우리가 사실 이제 SNU 같은 경우에는 특강 종목군이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SNU가 강한 흐름을 오늘 모처럼만 다시 한 번 더 나타낸 모습이었는데 자 SNU 같은 경우 삼성과의 지금 협력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증착과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에 따른 성과 가능성 이 정도 만들면 신고 간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자, 오늘 상승 축하드리고요.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욱더 좀 더 강한 흐름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미 세 번에, 오늘 네 번째인데요. 이제 지금 현재는 신고가를 가고 있죠. 자, 기업이 2020년도에 바뀔 수 있는 기업이에요. 바뀔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신고가 흐름은 쉽게 꺼지지 않아요. 만약에 꺾일 것 같았으면 여기서 올려고 이렇게 빠졌겠죠. 근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올리다가 실패하고 다시 올린 거거든요. 이런 흐름은 더 간다 봐야 됩니다. 최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상단에 있는 이런 자리까지는 간다 보거든요. 8만원 정도 수준까지는. 다만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추세를 좀 더 기대할 수 있다. 흐름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또 여성의 심미적인 부분 자체에 대한 이슈가 되는 기업들은 주가 쉽게 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흐름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 일단 6만원 이상까지는 한번 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6만 1000원대 고객들까지는 1차적으로 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자, 앞서 이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기술 수출을 목표로 하는데, 자, 이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공모할 때만 하더라도 상당한 인기가 있던 기업이었어요. 자산가치만 해서 이 기업이
그런 가치적인 부분을 다 합치면 2조 이상에 대한 기업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는 크게 상장되고 난 다음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3,300억 정도, 지금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고, 하지만 그 정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기술적인 부분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상장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의 시장 분위기상 신고가 자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자리는 충분히 공략 가능한 자리고요.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종목군,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이 뭐, 물론 긍정적이었고, 제가 결국 시장을 어떻게 보러 했어요? 부정적 볼 필요 없다 했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연말에 정말 놀랄 수 있는 정도의 포인트가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시장을 꼭 긍정적으로 보시고, 큰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큰 흐름 자체는 정해져 있어요. 6월 달에 우리가 좀더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요일 날 영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영상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그 키워드들 꼭 기억을 하면서 보시고요. 자, 5월 달 내용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자, 5월 달에는 4월 달보다 더 좋았다고 했죠. 근데 유일하게 이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대로 손절이 여기 다원시스 요 기업에서 한번 나왔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라온시큐, 파마리서치도 그렇고, 대주전자 제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리고 지금 서현이안은 이제 또 올라가고 있죠. 요거는 이제 개별 대원 넘겼습니다. 자, NS도 좋았었고요. 큐렉스도 좋았었고. 요 지금 보면 5월 달에 여러분도 물론 좋았겠지만 저희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되시거나 함께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시 이벤트 할인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기 꼭 참여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항상 뭐 방송으로도 이런 수익률이 검증된 전문가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만나 뵀었는데, 자, 베스트 수익률도 제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스마트밴드는 2개월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격 할인가가 68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오른다 했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지난주 그 2주 전부터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메가 트렌드 교육 6기가 있습니다. 이거 물어보신 분들 많으셨는데, 자,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또 교육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한번 교육할 때마다 이제 100명 정도씩이 들으시는데요. 4기 교육 때 저희가 이제 제약바이오를 했고,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5기 교육이 우리가 4월 달에 했습니다. IT하고 ICT, 정보통신기술 관련해서, 언택트 사회 관련해서 언급을 했어요. 진짜. 4월 달에. 그게 5월 달에 터졌죠. 5월 달에 터졌잖아요. 급등을 했습니다. 요번에는 반도체입니다. 자, 반도체예요. 반도체 중요합니다. 제가 볼땐 6월 달, 7월 달 반도체 갑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대해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2강의 차트에 대한 기준, 고정관념 깨자. 자, 시장이 등락해도 반드시 통한다. 대물림 차트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알찬 강의 준비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경제TV 원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그에 따른 금액과 함께 해보실 수 있는 신청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뭐, 믿어주시는 만큼 좀더 좋은 기업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보냈는데요. 사실 뭐, 월요일이 제일 적응하기 힘든 게또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월요일이라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적응이 좀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또 내일부터 또좀더 집중해서 또 봐야겠죠. 그래서 이번 일주일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풍성하게 또한 주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내일 그러면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